오키나와에서 맹훈련 중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히로시마전을 끝으로 일본 팀과의 대결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국내 팀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. 앞서 펼쳐진 경기에서 본 희망과 가능성을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서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김한수 감독의 데뷔 첫 승은 일본의 명문 요미우리와의 연습 경기였습니다. 양팀 모두 정예 멤버들을 동원한 경기에서 거둔 9대0의 완승. 바로 다음 날 같은 멤버를 상대로 우리 WBC 대표팀이 무기력하게 패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 삼성에겐 긍정적인 결과입니다. 신인 사령탑 김한수 감독은 의연하게 이 승리 또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연습 경기의 승패는 좌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날도 5회 이후에 주전들을 다 뺐고 하여튼 저 오키나와 연습 경기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영입한 이원석의 결승 타와 삼성의 내일이라 여겨지는 부자욱의 활약이 빛났던 일본 팀들과의 맞대결. 훈련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합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다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. 그리고 투수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승부할 수 있는 것 같고. 이어진 요코하마전까지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간 삼성. 요미우리전 홈런과 요코하마전에서도 큼지막한 타구를 보여준 김홍곤 선수의 활약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. 일단 홈런이랑 늘 이렇게 칠 때마다 기분 좋은 거라서 기분 좋았고 뭐 이게 이제 시즌 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막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젊고 새로운 선수들이 늘어난 선수단에는 연습 경기를 통해 자신감이란 무기가 더해졌습니다. 이제 한국 팀들과의 맞대결을 통해 팀의 구체적인 윤곽을 찾아야 할 삼성. 오키나와에서의 연습 경기를 통해 다양한 조합들을 시험한 삼성 라이온즈는 오는 14일 시범 경기를 통해 홈팬들을 찾아갑니다.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.